반갑습니다. 뉴욕 기다리기 쌤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자세히 들어보시고요. 지금은 필요 없으시더라도 상식적으로 또 정보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꼭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주변에 이것을 필요로 하고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도 좀 전달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올려드렸었던 방송, 한국에서 이제는 영주권자 또 시민권자 분들이 한국의 건강보험을 받기 위한 이 2년 전에 보통 시행을 하여 왔었던 이런 일들이 거의 이제 다시 발표가 되면서 강화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한국의 건강보험을 6개월 이상 체류가 되어야 하는 사람들만 한해서 적용을 한다. 그 전에 거주하는 사람들한테는 건강보험 적용이 어렵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듣고 나서 사실 영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시민권을 받아서 65세가 됐을 때 차라리 복수국적을 가지고 있는 게 낫겠느냐, 혹은 시민권을 받아서 한국에서 거소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F4라든지 이런 비자로 신청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또 영주권을 포기하는 게 낫다,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내가 앞으로는 건강상의 중요한 문제도 있고 또 앞으로는 병원 갈 일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영주권을 포기하겠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자, 또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역이민에 대해서 영주권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다면 영주권을 포기한 후에 미국의 입출국이, 즉 입국과 출국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종합소득세라고 하는 엑시텍스에 대한 신고가 필요할까요? 자, 오늘 내용 끝까지 함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팬데믹의 또 다른 여파로서 이 영주권자분들이 해외 장기 체류 이후에 여러 상황의 변화로 이 자발적으로 혹은 영주권의 카드 만기 등의 이유로서 내가 시기를 놓쳐버려서 영주권 포기를 고려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많이 질문하는 것이 영주권을 포기해도 영주권을 재신청할 수 있는가와 또 영주권을 포기한 후에 미국에 다시 올 수 있습니까? 라는 게 가능합니까? 뭐 이런 질문들이 사실 오래전부터 많이들 해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중에는 영주권을 유지하고는 싶으나 상황이 안 되는 경우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굳이 영주권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경우도 있고요. 미국의 영주권을 포기하면 미국으로 재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비자나 입국 승인을 받아야지만 된다는 게 원칙입니다. 영주권을 포기하는 경우에 비자 신청이나 ESTA 비자를 통한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을 방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 포기 후에는 다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그렇게 수월하지만은 않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사정마다 개인의 그동안에 미국에 있었던 상황에서의 있었던 과거 히스토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범죄를 저질렀던가 또 세금을 안 냈던가, 뭐 티켓을 안 냈던가, 그리고 론을 받았던 걸 안 갚았다든가, 여러 여건들이 개인마다 다 다르겠죠. 새로운 비자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필요하다라는 경우는 미국의 이민국에 재입국 심사를 받게 되게 됩니다. 심사 과정에는 이전에 영주권을 보유했었던 사실이 이민국에서 당연히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공유가 될 수 있으면서 영주권을 포기했었던 이유와 관련된 질문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주권이라는 것은 당신은 미국에 영주권을 주면 편안하게 10년 동안 또 뭐 리뉴얼을 하게 되지만 10년 동안은 여유롭게 살아라. 미국 시민권처럼 시민권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라. 그리고 영주 목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를 인정하겠다. 뭐 이런 요조건들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영주권을 포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영주권을 포기한 사람이 너 다시 미국에 왜 오려고 그러느냐? 우리가 줬었던, 네가 어렵게 신청했었던 영주권을 가지고 포기를 했는데 도대체 왜 다시 오려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가능성이 높고요. 자, 이에 대한 답변이 새로 받는 비자의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서 새로운 비자나 승인이 되거나 거절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디펜드라는 거죠, 사람마다. 따라서 영주권을 포기한 후에는 새로운 비자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영주권을 포기한 이유와 관련된 문제를 대비하고 변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솔직하게 준비한 상태가 되면서 비자를 신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러느냐? 무비자,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 있어도 무비자로 신청을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대부분 온라인상으로 또 컴퓨터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내가 변론할 기회가 없겠죠. 따라서 비자를 신청해서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인터뷰를 하겠죠. 그 인터뷰에서 그런 내용을 물어볼 겁니다. 새로운 비자나 승인을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미국의 이민법에 따라서 입국이 허용될 수도 있고 거절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재입국을 고려할 때는 충분한 정보와 나만의 준비가 어떤 사람 말을 들어서도 안 되고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포기하고 나서 미국에 입국하려면 비자 카테고리에 대한 자격이 있는 경우에 비자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관련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B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포기하고 나서 미국에 다시 체류를 하려는 경우에는 과거의 이민 기록이나 이전의 비자 신청 기록 등이 해당 국가 당국에 보관이 되기 때문에, 즉 미국이죠. 이에 대한 질문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내가 살고 있으면서 미국의 이민 기록이나 비자 신청 기록이 있었든지 뭐 취업 비자라든지 관광 비자라든지 그 외에 뭐 여러 비타 뭐 주재원 비자라든지 트레이닝 비자라든지 이런 상태에서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 비자 신청 기록이 깨끗하지가 않을 경우에는 미국 입국이 거절이 된다는 겁니다. 또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포기하고 나서도 해당 국가에 지불해야 하는 세금이나 국방의 의무 등이 있을 수 있죠. 미성년자 이전에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들은 이 미국의 국방의 의무에 대한 서약도 하게 되고 또 세금을 매년 내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탈세를 했다거나 세금에 대해서 등한시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당국의 입국이 거절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포기하고 나서 미국에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이러한 준비와 자문을 전문가들인 이민 변호사나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상담을 미리 받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나는 자신 있다. 나는 문제가 없다. 그렇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1, B2 비자를 신청을 하게 되는데 B2, 이 비이민 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요. B2 비자는 비즈니스, 의료, 치료에 대한 부분 목적으로 교육 등의 목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비이민 비자의 비자 신청 과정에는 다양한 서류와 문서를 제출해야 되겠죠. 미국 대사관에서 면접을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재입국 신청을 위해서는 이전에 포기한 이유에 대한 서면, 상황에 대한 내용들도 자세하게 설명을 한 페이퍼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미국의 국민권을 향한 의지와 목적을 확실히 밝혀야 된다고 합니다. 미국의 영주권이었던 것을 포기하고 재입국하려는 과정에서 비이민 비자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력과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하시는 게 좋고요. 또 미국 대사관에 직접 온라인이나 또 이 내용에 대해서 관련되어 있는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꼭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방문하실 때의 방문 비자처럼 본국에 내가 이제 한국에서 미국을 들어오게 될 때 한국에 돌아갈 의지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거하고 똑같이 연고가 있다라는 것을 밝혀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한 모든 것에 이 자격을 갖춘다면 비자 승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영주권의 재신청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처음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과 같은 이런 자격 조건을 갖춘다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영주권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은 가족의 이민이나 즉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기에 가족 초청으로 영주권 재신청을 고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취업 신청, 취업 이민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내가 영주권을 포기했을 때 언제부터 비영주권자가 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봅니다. 영주권 포기는 영주권자가 영주 의향이 없음을 표명하는 행위에서 간주될 수 있고 직접 포기 신청을 함으로써 인정이 되는 과정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해외 체류를 하는 기록과 연고로 볼 때 대부분의 기간을 해외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많겠죠. 미국에서는 최소한의 연고만 있고 집, 직장, 가족이 모두 한국에 있다면 미국 내에 영주할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가 되는 겁니다. 영주권이 만료가 되어도 갱신하지 않았고
미국 입국 시에 무비자나 방문비자를 사용하는 것도 영주 의사가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행위로서 보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금보고인데요. 세금보고 시에 non-resident alien으로 세금 신분을 선택하는 것도 영주 의향이 없다는 것으로 간주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보다 확실하게 자발적으로 영주권을 포기하고 싶을 때는 I-407 양식과 함께 영주권 카드를 이민국에 돌려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카드까지 보내는 거죠. 물론 이민국이나 이민법원에서 영주권을 박탈하는 경우가 있고 영주권자의 신분이 가장 확실하고 정확하게 없어지는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주권을 포기하는 경우 미국 IRS 당국의 종합소득세인 Exit Tax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사항도 충분히 회계사 또 지금까지 낸 세금 기록을 가지고 상담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영주권 포기 시에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좀 미리 들어놓으시는 분들한테 상식적으로 알아두실 수 있을 텐데요. 영주권의 포기 의사의 표명서 작성, 즉 영주권을 포기하려면 반드시 영주권 포기 의사 표명서인 Form I-407을 작성해서 미국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에 사시는 경우는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제출을 해야지만 됩니다. 이 표명서가 없이 나 그냥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들어가 버리고 안 들어가면 리뉴도 안 하고 뭐 1년도 넘었으니까 자동으로 영주권이 취소가 되는 거 아니냐, 끝이지 않느냐, 이렇게 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이 표명서는 미국의 영주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는 문서가 됨으로써 정확하게 작성하고 제출하셔야지만 나중에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불합리한 처신과 내가 다시 미국에 들어올 때에 불합리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국의 영주권을 포기하면 해당 국가의 국적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국가의 국적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준수해야지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금 문제, 이 세무 문제라고 그러죠. 세무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영주권을 포기하면 미국 세무당국에 적절한 신고를 또 하셔야지만 됩니다. 미국의 세법상 영주권을 포기하는 경우 미국 내 또는 미국 외의 모든 자산에 대해서 종합소득세인 Exit Tax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해야지만 됩니다. 재입국 시의 문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짚어보면 영주권을 포기하면 미국으로 다시 입국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앞에 말씀드렸었던 포기를 하시면서 세금 문제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내가 포기를 하겠다는 의사표명서 폼 I-407을 꼭 쓰시는 게 좋다라는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군 복무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 군에 복무를 하는 경우에는 영주권 포기 시에 군사법원에 별도의 신청서를 내야지만 됩니다. 군사법원에 해당 신청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포기 전에 사전에 신청을 하는 게 좋다라고 권하고 있고요. 이민법은 수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에 말씀드린 것은 오늘 날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영주권 포기에 대한 정보는 최신 정보를 습득하신 후에 포기를 하시고 혹은 포기를 하신 이후에 나에 대한 부분에 모든 문제가 클리어하게 됐는지 확인을 꼭 하시고 영주권 포기 전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 어떠셨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을 얘기한다면 영주권을 포기한 후에 미국에 입출국 가능한가?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나? 당연히 꼭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나 그냥 안 가면 되지 않느냐? 아닙니다. 포기 의사서를 꼭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꼭 명심하시고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신청을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시기 바랍니다. 뉴욕 기다리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